스스로를 유채 배우자라고 했던 돌싱글즈 이창수 씨가 구체적인 이혼 사연을 밝혔다. 31일 MBN 돌싱글즈에 출연한 이혼 4년차의 41세 이창수 씨는 이혼하게 된 사정에 대해 아버님 하시는 일이 재테크 관련 쪽이라 다른 집보다는 좀 재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. 현재 경찰 공무원이지만 부모님 덕분에 사실 일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이창수 씨. 하지만 전 배우자도 돈을 벌고 저도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다라고 밝힌 이창수 씨는 그 돈으로 사치를 좀 했었다라고 털어놓았다. 명품을 사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녔다라는 이창수 씨.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부모님이 엄청 노달대발 하셨다는 얘기다. 이창수 씨는 그 문제 때문에 명절 때도 안 보고 1년 동안 부모님과 왕래하지 않았다라며 아버지와 전 부인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. 이창수 씨는 스스로를 유책 배우자라고 했던 것에 대해 전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마음으로 토닥여줬어야 했는데 그걸 제가 너무 못했다. 내가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걸 이혼을 한 뒤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. 곽상아 콜론 쌍거 콕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.